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23년 10월 기준 현재 한국에는 총 59명의 사형수가 생존해 있습니다. 그 중엔 익히 잘 알려진 유영철, 강호순 등이 있는데 그 외에도 금사파에서 수많은 사형수 사건들을 다뤘었고 또 얼마 전엔 악인전이란 이름으로 모음집이 나왔었죠. 여러분, 이 국내 사형수 중에 유일하게 외국인 신분으로 복역 중인 사람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의 이름은 왕 리웨이. 국적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됩니다. 아니, 대체 어떤 범죄를 저질렀길래 타국에서 사형수가 된 걸까? 오늘은 그 스토리를 해볼까 합니다. 때는 2000년 4월 28일, 자정이 다 돼갈 무렵인데, 경기도 안산시 선부동의 한 아파트를 지나던 주민 A씨는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당시가 굉장히 어두운 밤이었고, 또 주변에 행인이 전혀 없었어요. 궁금증을 참다 못한 A씨가 조심스레 그쪽으로 다가갔죠. 이내 괴성을 지르고 말았는데요. A씨가 발견한 건 옷이 벗겨진 채 사망해 있는 한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즉시 수사본부가 꾸려졌어요. 이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해 보니 안산시 선부동에 살고 있던 24살의 여성 남씨였습니다. 그녀는 사건 당일 회사에서 야근을 했고 홀로 귀가를 하던 중 이런 끔찍한 변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시신의 상태는 더 끔찍했죠. 무엇보다 공격이 머리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었어요. 범인은 남씨의 뒤통수에 두 번, 얼굴에 두 번, 이렇게 총네 번을 가격한 것으로 보였죠. 흉기는 현장에 남아 있었는데요. 피 묻은 돌덩이였고요. 근데 이 공격이 얼마나 셌던지 두피가 다 파열됐고 또 두개골이 심하게 손상되어서 남씨의 안면, 얼굴 부위가 심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다고 해요. 당시 시신이 발견된 도로 주변에 피가 워낙 흥건하게 고여 있어서 사건 당시의 참혹함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 사체의 경직 상태나 또 혈액의 응고 상태를 이제 면밀히 조사했거든요. 그랬더니 남씨는 지난밤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어요. 당시 범인은 그녀를 살해한 후에 지갑에 있던 현금 3만 원을 훔쳐서 달아났고요.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면서 목격자를 찾는 게 최우선입니다. 근데 현장 자체가 워낙 인적이 드문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보가 전혀 없는 겁니다. 현장에 남아있는 단서라고는 그 흉기로 쓰인 피 묻은 돌뿐이었고요. 수사팀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돈을 노린 단순 강도다? 그러기에는 좀 너무 적은 돈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또 보복성 살인이다? 그렇게 보기에도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여럿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면, 바로 범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나뭇가지를 넣었다는 점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범인이 이 주택가 한복판에서 변태적인 성폭력을 저지른 후에 살인까지 자행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은 인근에 있는 전과자나 또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탐문수사를 벌이게 돼요. 하지만 실마리가 나오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6월 19일, 또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침이 밝아오던 새벽 시간이었는데, 그첫 번째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서 불과 1km 정도 떨어진 안산시 원곡동의 한 주유소 앞길이었는데요. 여기에 41살의 여성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겁니다. 인근 주민이었는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던 길에 공격을 당했다고 해요. 다행히 숨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긴급히 옮겨졌지만 이미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려서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였죠. 이번 피해자 역시 안면과 머리 부분이 상당히 손상되어 있었고요. 결국 그녀는 혼수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경찰이 이 사건 피해자의 상처 형태를 분석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 쓰인 범행 도구는 지난번과 달리 망치였어요. 뒤에서 가격해서 쓰러뜨린 후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또 중요 부위를 훼손하는 동일한 짓을 저질렀죠. 근데 그러다가 막 인기척이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범인이 황급히 도망쳤어요.
그리고 이때 범인이 빼앗은 금품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4만 원과 금목걸이였죠. 자, 이렇게 두 개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걸 면밀히 살펴보던 수사팀은 발생 지역 가깝고 범행 수법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동일범에 의한 소행으로 추정했어요. 그나마 첫 번째 사건에선 목격자가 전혀 없었지만 두 번째 사건에선 피해자가 지금 생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무언가 진술할 수 있는 거에 기대를 걸 수 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사건 발생 5일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사건은 계속되었습니다. 두 번째 살인 후에 6일 만이었던 6월 25일 새벽 3시 45분. 이번엔 안산 신길동에서 귀가하던 주부 34살 김씨가 강도 피해를 당합니다. 이번에도 범인은 돌덩이로 김씨 얼굴을 가격했고요. 피해자가 쓰러지니까 변태적인 방법으로 성추행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녀가 가지고 있던 현금 20만원, 또 10만원짜리 수표 3장을 빼앗아서 도주하게 되는데, 게다가요, 또 추가적으로 들어온 신고에 의하면 이 범인이 같은 날 새벽 2시,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범행이 벌어지기 직전에 안산시 와동 상가 건물 1층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30대로 보이는 여성이 타깃이었고 화장실에 들어가는 걸 보고 따라 들어갔어요. 그리고 같은 패턴대로 머리를 가격하려고 했죠. 하지만 이때 화장실이 좀 좁잖아요. 그래서 흉기를 휘두를 공간 확보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우물쭈물하니까 그 틈을 타서 여성이 거세게 재앙했고 결국 범인은 달아나요. 그리고 나서 신길동에서 귀가하던 주부를 또 공격한 거죠. 이 세 번째 피해자 주부 김씨는 다행히도 사고 직후 행인에게 발견돼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워낙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서 범인의 인사공차기를 자세히 기억해내지 못했어요. 그나마 간신히 떠올린 단서가 있었는데 되게 허름한 옷을 입은 20대 남자였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용의자를 찾기엔 좀 부족한 정보죠. 이렇게 범인은 세 번째 사건 이후에도 두 달 동안 안산 일대에서 부녀자 강도 성추행 사건을 무려 7건이나 더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인 사건이 선부동과 원곡동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고요. 이때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인상착의에 대해서 비슷한 진술을 해요. 허름한 옷을 입은 20대 남자. 여러분, 사실 이 수사는 초기에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뭐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강력범죄가 벌어지면 막 여론, 또 문책이 있을 수 있으니까 경찰 내에서도 좀 쉬쉬하는 분위기였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 연쇄범죄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이 범인을 추적하기도 너무 힘들고요. 그래서 경찰이 위기감이 들었는지 사건을 공개 수사로 전환합니다. 자, 그렇게 사건이 알려지면서 안산 일대가 공포에 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아파트 단지에 혼자 밤늦게 다니지 마세요 라는 뭐 안내 방송 이런 게 붙었고요.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언론도 사건에 대해서 집중 보도했죠. 한편 그 사이에 경찰은 중요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그 세 번째 피해자였던 주부 김씨가 범인에게 빼앗겼던 수표 기억나시죠? 그게 사용된 흔적이 나온 겁니다. 2000년 7월 10일이었어요. 안산 시내에 있는 한 슈퍼마켓에서 이 수표가 회수돼요. 그리고 그때 범인을 마주한 슈퍼마켓 주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20대 청년이었어요. 근데 우리말이 좀 서툴던데? 외국인인 것 같아. 외국인. 즉각 경찰은 수표에 묻어있는 지문을 감식했고요. 그 결과 한 사람이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24살의 중국인 남성 왕 리웨이. 이렇게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신속히 행적을 추적했고 바로 같은 날 오후 9시 30분 왕 리웨이를 검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약 두 달 동안 안산 일대를 공포에 물들게 했던 범인의 정체가 드디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왕 리웨이, 그는 사건 1년 전인 1999년 9월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목포에 있는 한 방직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죠. 일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가 너무 힘들다라는 이유로 12월 초에, 그러니까 두 달 만이죠,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버립니다. 네, 여러분,
이 외국인이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왔는데 근무지를 이렇게 이탈할 경우에는 바로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후에 왕리웨이는 이제 갈 곳이 딱히 없잖아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경기도 안산으로 이주해 왔던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안산 일대에서 뭐 공사장 임무로도 일을 하고 또 식당 종업원으로도 일을 하면서 잠은 고시원에서 잤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삶이 궁핍해졌어요. 돈이 궁해지니까 부녀자를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이기로 한 거죠. 그런데 범행 방식이 너무도 잔인합니다. 일명 퍽치기라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그냥 사람 뒤통수 무작정 때리는 방식이에요. 이런 방식을 하다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냥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지 않는 한 딱히 이 공격을 피할 방법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쇄 강도 사건이 정말 돈만을 위해서였냐 의문이 들죠. 경찰 조사에서 왕리웨이는 내가 생활고를 겪다가 돈을 마련하고자 그리고 또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합니다. 근데 그렇게 퍽치기 살인을 저지르고 자기 수중에 넣은 돈은 고작 100만원 남짓입니다. 두 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갔고요. 또 8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그 범죄 무게와는 차마 비교할 수 없는 돈이었죠. 경찰은 그가 이런 변태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이유에 대해서 좀 주목했어요. 그래서 조사를 더 이어갔는데 알고 보니 그는 발기부전증을 앓고 있어서 원만한 성생활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동시에 이 상대에게 가학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성적 흥분을 느끼는 성도착증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퍽치기 방식을 썼던 것 같아요. 이런 욕망 때문에 도로 한복판에 피를 흘리고 쓰러진 여성, 그녀의 신체에 무언가를 해소했다는 게 정말 너무도 경악할 만한 일이죠. 그러면 검거된 왕리웨이가 어떤 반성의 자세를 보였을까요? 아니요. 반성은 고사하고 오히려 자기도 피해자라는 코스프레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 나도 잘 살아보려고 한국에 왔는데 일이 너무 힘들고 고생을 했다 뭐 이러는 등 한국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만 돈이 없어가지고 박탈감을 느꼈다라는 등 아씨 정말 때리고 싶은 그런 말들을 해내는 겁니다. 게다가 내가 마지막 범행을 저지른 후에는 정말 마음 잡고 잘 살아보려고 했다는 등 뭐 이렇게 잡혀서 아쉽다는 말까지 내뱉는데요. 결국 왕리웨이는 두 건의 강도 살인 그리고 8건의 강도 살인 미수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2000년 12월 그에게 바로 사형이 선고되었죠. 당시 판결문을 좀 보면 개인의 탐욕과 성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무고한 부녀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잔혹하게 짓밟았다라는 점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왕리웨이가 만만치 않아요. 즉각 항소를 하는데 이번에는 우울증을 들먹이는 겁니다. 자기가 사실 과거 중국에서 어떤 사고를 당해가지고 뭐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는 점도 들이밀었고요. 심신미약 노린 거죠. 정말 교활해요. 근데 그게 사실일까요? 조사를 해보니까 왕리웨이는 중국에서는 폭력전과 한 건을 제외하고 강력범죄를 일으킨 적은 없었습니다. 또 뭐 정신적인 문제가 따로 발견되지도 않았고요. 아니 근데 사실 이런 사람이 왜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무자비한 연쇄 범행을 저질렀는지 뭐 아무것도 무서울 것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잖아요. 여기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국의 법 집행이 중국보다 관대한 걸 노린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기도 해요. 2001년 6월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등법원에서 왕리웨이에게 결국 원심대로 사형을 선고합니다. 이로써 그는 대한민국 최초의 외국인 사형수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죠. 뭐 참고로 현재 사형수 중에는 조선족인 박경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어쨌든 완전한 외국인 신분은 왕리웨이가 최초이자 유일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에게 최종 사형 선고를 내릴 당시 판사가 남긴 말이 있어요. 범행 방법이 인간성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열하고 잔인하다. 그런 그가 현재까지도 대한민국 교도소에 복역 중입니다.
최근 한 기사에 따르면 교도소에서 한 명의 재소자를 관리하기 위해 드는 연간 비용은 약 3,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3,100만 원. 이런 범죄자를 우리 세금으로 먹여 살리고 있다는 게 참 답답할 노릇이죠. 과연 감옥에 가뒀다고 해서 처벌이 끝난 걸까? 라는 질문도 수없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한데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6년 5월 TV를 보고 있던 A씨는 미제사건을 다루는 한 프로의 채널을 고정하게 됩니다. 한참을 보던 중에 그는 어떤 사건에 대한 스토리가 시작되자마자 벼랑간 몸에 소름이 돋았죠. 그 이유는 지금 이 TV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과 완전히 똑같은 내용을 자신이 지인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억을 더듬어서 그 지인과 나눴던 대화를 되새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A씨와 지인 E씨가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날인데 이 E씨라는 사람은 한국에서 10년 가까이 거주하고 있던 조선족이었죠. 술자리가 계속 되었고 취기가 오른 건지 E씨가 갑자기 툭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야, 나 옛날에 한국 여자 죽인 적 있다? 당시에는 이게 너무도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고 A씨는 야이씨 술김에 장난치지 말라 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요.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아무리 취했다고 한들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는 농담을 할 수 있죠? A씨는 즉각 수화기를 들어서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한 통의 전화로 19년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안양 호프집 여사장 살인 사건의 결정적인 실마리가 제공됩니다. 사건으로 가서 지난 1997년 4월 11일 오전 1시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한 호프집에서 40대 여사장 최 씨와 손님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술에 취해서 막 난동을 부리는 손님을 주인 최 씨가 말렸는데 이 손님이 분을 이기지 못하고 막 행패를 부린 겁니다. 옥신각신 이어지던 중에 결국 손님이 이성을 잃은 채 주방에 있던 식칼을 집어들었죠. 그리고 주인 최 씨를 무참히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이 현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손님, 아니 그 범인은 빠르게 도주를 했죠. 그나마 다행인 건 피해자의 사망부터 범인의 도주까지 이게 아주 순식간에 벌어졌고 또 갑작스러웠기 때문에 범인이 마시던 그 술잔과 또 테이블에는 지문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부검을 해보니 최 씨의 시신에는 11군데 자상이 남아있었어요. 두 군데는 복부였지만 나머진 주로 목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었죠. 경찰은 피해자가 이렇게 급소를 중심으로 잔인하게 살해당한 정황으로 봐서 이건 면식범이고 또 살인의 의도를 다분히 가진 채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저지른 살인이라고 판단합니다. 이후에 사망 직전 최 씨와 트러블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나라고 파악하던 중 손님 한 명을 용의자로 특정하게 되죠. 그는 바로 20대 남성 강 씨였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용의자가 특정이 되었고 증거도 확실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이 사건이 금세 끝날 줄 알았죠. 하지만 경찰이 강 씨 집을 급습했을 때 그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이미 한국을 떠난 뒤였어요. 사실 강 씨는 6년 전인 1991년 12월 한국에 밀입국한 중국인이었습니다. 이후 여기서 이제 불법 체류 신분으로 돈을 벌고 있었는데 살인을 저지른 직후에 급하게 짐을 싸더니 인천향으로 향했던 거죠. 출입국 관리소에서 뭐라고 했냐면 고국에 있는 우리 아버지가 지금 임종 직전이라는 소식을 들어서 내가 급하게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내가 불법 체류자임을 자진 신고할 테니 중국으로 보내달라라고 요청한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출입국 명령 제도라는 게 존재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불법 체류 사실을 순순히 자백을 하면 뭐 일정 금액의 과태료만 된 뒤에 별다른 법적 조치 없이 바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제도였죠. 즉 다시 생각해보면 더 이상 한국에 살 의향이 없어진 불법 체류자들이라면 그냥 뭐
돈, 벌금만 내면 확인 절차 없이 바로 나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강 씨는 이 제도를 악용했습니다. 뭐 일단 중국에 돌아가기만 하면 살인을 했든 말든 한국 경찰이 자신을 찾기 어려워질 테니까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한국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중국에 돌아가서 편안하게 살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그는 강제 출국 동의서에 지장을 찍는 아주 단순한 절차를 끝내고 중국으로 돌아갔고 이후 6년 동안 조용히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의 삶도 그렇게 순탄하지만 않았어요.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그 전기 설비 기술, 이걸로 뭐 이것저것 먹고 살려고 해봤는데 당최 중국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에서만큼 돈이 벌리지 않아요. 한국에서 벌었던 그 짭짤한 수입이 그리워진 그는 결국 돈벌이를 위해 다시 한국행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2003년 강씨에서 이름을 이씨로 개명한 후에 또 한 번 대한민국 밀입국에 성공해서 도착하게 되죠. 뭐 여전히 불법 체류자인 건 똑같아요. 하지만 중국에서는 잘 풀리지 않던 일들이 한국에 오니까 술술 풀려갔습니다. 강씨가 사업을 시작하거든요. 직원이 10명 정도 되는 전기 설비 업체를 설립을 했고 잘 운영했어요. 그러면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자신의 이 불법 신분을 좀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늘 발목을 붙잡았으니까요. 근데 또 이게 과거에 살인죄가 있어서 불법 체류자 신분을 유지하는 게 최선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고민을 하던 중 어느 날 강 씨에게 황금 같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2011년 6월에 법무부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제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재외동포 고충 민원, 이 사업의 일환이었어요. 이게 10년 이상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이 자진 신고만 하면 아무 조건 없이 합법적인 체류 조건을 부여해 주겠다는 거였죠. 강 씨가 이 기회를 놓칠 리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도를 악용해서 신분 세탁을 시도했고요. 2003년에 한국에 불법으로 돌아와서 이씨란 이름으로 살고 있었잖아요. 실제 외국인 등록증에는 원래 나이보다 5살이나 많은 이명땡이라는 신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차피 불법 체류자 본인의 자진적인 신고로 이루어지는 등록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 누구인지 그 신분 확인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강 씨라는 사람 완전히 사라졌고 이제 그는 합법적인 한국 거주 중국 동포 이 씨로 탈바꿈하게 된 겁니다. 과거를 모두 지우는 데 성공했죠. 그로부터 다시 5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 씨의 사업이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요. 그 사이에 결혼도 해서 집도 사고 또 단란한 가정을 꾸리기까지 했죠. 이제는 그 누구도 자신의 과거를 알 수도 없고 또 찾아낼 수도 없을 거라고 자신만만했습니다. 뭐 그게 딱히 틀린 말도 아니고요. 그가 저질렀던 안양호프집 여사장 살인사건, 이건 그냥 미제사건으로 남아서 범인 행방 모른 채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범인도 아주 안심했던 탓일까요? 어느 날 그는 지인 A씨와의 만남에서 술김에 과거를 털어놓게 돼요.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는 말을 내뱉은 거죠. 그 취중 진담이 발목을 잡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경찰이 A씨의 제보를 접수해요. 그리고 곧바로 재수사에 돌입합니다. A씨가 말하길 그 사건의 범인이 여전히 한국에 살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신분 세탁을 했다는 걸 의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과거 19년 전에 용의자였던 강씨, 그 강씨의 어머니가 한국에 여전히 거주 중이었어요. 그래서 경찰은 그 어머니의 통화 기록을 면밀히 조사하던 중에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한 인물에 집중합니다. 이명땡씨였어요. 신분을 조회했는데 뭐 서류상으로는 강씨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 씨의 지문을 조회하게 됩니다. 자, 그의 지문이 19년 전에 범인이 인천항을 떠날 때 그 강제 출국 동의서에 찍은 지장, 그 지장의 지문과 일치했어요. 하, 이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미제 사건의 범인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은 곧장 추적에 돌입했고 마침내 2016년 7월 경기도 수원시에서 그를 검거합니다. 여러분, 현행법상 범인이 외국으로 도피를 하면 그 도피 기간 동안의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이 본래라면 2012년에 공소시효가 만료되어야 해요. 하지만 이건 강 씨가 중국에서 6년 동안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게 무효화되면서 공소시효가 2018년까지 늘어나게 됐어요. 게다가 그 사이에 태완이 법까지 적용을 받으면서 공소시효가 완전히 사라졌던 겁니다. 참고로 태완이 법은 2015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사건에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검찰은 강 씨의 살해 혐의에 또 도주까지 했다는 점을 들어서 그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강 씨는 술에 취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결국 그에게는 최종적으로 징역 13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그의 그 죄는 굉장히 무겁지만 우발적인 점을 인정했고 또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해서 양형을 낮췄다고 밝힌 바 있죠. 그렇게 중국인 강 씨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복역 중입니다. 국내 제도를 악용해서 신분 세탁으로 법망을 피해왔던 강 씨. 참 이 사건을 통해 우리의 제도 안에 어떤 허점이 있었는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끝내 법은 그의 편에 서주지 않았죠.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크게 느낀 두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요. 먼저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 사소한 제보도 아주 큰 역할을 한다는 점이었어요. 만약 A씨가 그때 들었던 지인의 말을 여전히 장난으로 치부해서 그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요. 혹은 보복이 두려워서 제보를 망설였다면요. 그랬다면 지난 19년간 미제였던 이 사건은 어쩌면 더 이상 해결할 수 있는 원동력을 아예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범죄 사건의 증거는 영원히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사건 당일 술잔, 또 테이블에 있던 지문, 그리고 출입국 관리소에서 이젠 다 끝이라면서 시원하게 찍어둔 그 지장이 19년 만에 발목을 잡을 거라고 강 씨가 전혀 몰랐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사건처럼 이 두 가지만 잘 맞물린다면 이 국내에서 해결되지 못할 사건이 없겠다라는 확신이 들었는데요. 아마 오늘 사건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미제 사건 해결에 제보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 국내 미제 사건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걸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이 금요사건 파일을 통해 과거 사건들을 끄집어내겠다는 의지가 강해집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